아니 나이가 어려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나와줘야 되겠죠. 초구를 끌어당기면서 오른쪽에 떨어뜨립니다. 도슨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동점을 만들고 있는 김혜성. 1루에 있던 대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수종을 홈으로 불러들인 김혜성. 도슨은 3루까지. 스코어 4-4. 터지지 않던 김혜성의 안타가 바로 이 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들어와서 초구를 노리고 놓치지 않고 지금 우중간 쪽으로 떨어지는 적시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혜성 선수인데요. 포크볼 같은데요. 9반기 들어와서 안타를 못 때리고 있었습니다만 참 좋은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김현성 선수입니다. 예. 첫 안타가 동점타, 후반기 첫 안타가 동점타 김혜성.